또 다른 어머니 궁금하신 거. 네, 현준이 어머니. 돌 때쯤 돌 좀 안 돼서부터는 음식을 가리진 않는데요. 먹으면 그 별명이 휴롬기계라고 네. 이 다 씹어서 집을 내가지고요. 네. 건더기는 다 이렇게 잡아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도 그런 이제 현상을 하고 있는데 뭐 생콩나물, 생콩 이런 거 다 먹을 정도로 다 씹거든요. 네. 근데 샘키지를 않아요. 왜 그러는지 애 같은 경우도 보면 몸무게가 거기 오늘 나오신 세 분 애들은 적게 태, 네. 태어나가지고 몸무게가 네. 많이 나가는 애들이에요. 아, 사실은 아. 여기 배가 애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그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먹는 거에 대한 게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 삼키는 보단 그냥 맛있는 국물 내가 먹고 덩어리 뱉어버리는 것도 다 적게 먹겠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근데 너무 배가 부른 적게 거. 먹어요. 한 두 숟갈 정도 굉장히 적 그 김밥 말아도 한 두 개 정도만 먹고선 안 먹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지금 적습니까? 아니지 지금 않습니까? 13kg 몸무게가 적은 예, 우리가 이 조사에 제가 표를 갖다가 한번 보면요. 네. 얘는 몸무게가 적은 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적게 먹고 있다 생각해도 얘는 자기가 먹을 만큼 양을 이미 먹고 있는 애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 같은 경우도 맡겨야 돼요, 얘한테. 네. 많이 나가는 애를 갖다 억지로 먹이려고 그러면 결국은 자꾸 액체 음식만 먹게 되는 거죠. 오케이. 모든 기준은 엄마의 상식이 아니라 아이의 체중에 맞춰야 되겠네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네, 식습관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식습관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애들은 우선 몸무게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습관을 조금 바꿔주는 다른 식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근데 저희 아이가 같은 경우는 밥을 정말 조금 먹어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제가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게 그럼 밥이라도 많이 먹일까? 그 양을 밥으로 채울까? 아니면 그러면 그냥 반찬을 밥을 그냥 거의 안 먹이고 반찬을 많이 먹일까? 굉장히 갈등이 되거든요. 어떤 음식은 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차려주는 건 부모가 차려줘야 돼요. 네. 여기 식사를 할 때 골고루 만들어주고 예.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는가는 바로 애한테 맡기셔야 돼요. 기본 원칙. 이게 당장은 힘들겠지만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끝이 안 보이는 길입니다. 네. 처음에 한 2, 3주간은 얘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끝이 그렇죠. 안 보여요. 네. 그 터널이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감염도가 망설이잖아요. 한 곡이 돌아나면 끝이 보입니다. 그게 아유. 2, 3주가 걸리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아, 저는 12살 지금 딸 아이인데요. 네. 태어날 때는 4.2kg, 56cm 좀 크게 태어났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밥을 너무 안 먹어요. 네. 뭐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만 거의 먹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나이 10살쯤 된 애죠, 그죠? 네. 10살쯤 된 애 같으면 제일 우리가 우선 몸 안 먹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얘가 자기 몸의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가 네. 제일 중요해요. 네. 상당수 많은 애들이 요즘에 이제 미디어 때문에 날씬한 거에 대한 어떤 맞아.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안 먹는 애가 많아요. 그때 이런 애들은 바디 이미지에 대한 것을 교정을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예를 들어 날씬해지는 건 좋은데 뭐 애들 같은 경우는 키도 커야 될 거 아닙니까? 날씬해지는 만큼 애들한테 갖고 있는 똑같은 욕구와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늘지 않으면 재료가 없으니까 키가 안 큰다는 이미지 개념을 확실하게 애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네. 날씬해지고 싶어 그럼 키는 적어도 상관없어라고 물어보세요. 키가 크고 싶다면 재료가 있어야 키가 클 거 아니에요. 반죽을 가지고 쭉 누를 때 재료가 적으면 키가 안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는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키가 크고 싶으면 지금 약간 살이 찌는 게 키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네. 살은 나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뺄 수 있어도 키는 늘릴 수가 없으니까요. 10살이면 지금 거의 몇 년 안 남았죠. 요 시기 안 크면 끝입니다. 네, 다섯 어머니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지셔서 깜짝 놀라셔서. 네. 아이들은 더 잘 이해합니다. 예. 키 크는 거에 대해서 어른보다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한테 딱 필요하 싶으면 먹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하죠. 네. 납득을 시키는 게. 네. 아니, 저희 집 현서 같은 경우는 다소처럼 잘 밥을 이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엄마 마음에는 그래도 좀 많이 먹길 원하는 마음에 좀 넉넉히 이렇게 차려주고 네. 이제 먹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일정량을 먹으면 그냥 약간 먹다가 욱욱 이렇게 약간 헛구역질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아 그만 먹어 하는데 아빠 같은 경우는 차려놨으니까 그건 네가 다 먹어야지 이렇게 약간 좀 산반되는 반응을 보이긴 하는데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어떻게 해주는 게 현명한 거예요? 우선 그럴 때 부부간의 의견 일치를 항상 해야 돼요. 그렇죠. 갈등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네,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애들이 잘못 부적절한 행동에서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네, 과한 구역질 한다거나 보이지만, 예. 이런 거에서 그냥 엄마가 무관심하면 됩니다. 사실 그게 큰 문제 없거든요. 네네. 그냥 애들이 자기 먹고 싶은 만큼 그래 잘 크고 있는 만큼 키우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잉 반응하지 말고 또 체리놓은 걸 억지로 다 끝까지 다 먹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를 다 비우라 그러면 애기한테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못 비울 때는 애가 성취감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은 사실은 줄 때
그릇을 뜨거운 데다가 조금 담아주고 다 먹었으면 칭찬해줘야 돼요. 와, 너 다 잘 먹었니? 아, 오히려 더 먹겠다고 하면 그거 퍼주는 거는 그렇죠. 괜찮지만. 항상 애들은 그래요, 칭찬이 성취감을 최고의 성취감이에요. 그래서 아. 조그만 데도가 자기 다 먹었으면 어, 다 먹었니? 한 그릇 더 줄까? 이렇게가 아. 해야지 남았을 때 음식 넣고 다 못 먹는 이라면 이건 완전히 자기가 자존심이 깎이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아예 그래서, 그냥 담을 때 약간 네. 이 정도만 먹어도 되나 싶게 좀 넣는 그렇죠.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먹어서 내가 아 이거 다 먹었네 하고 성취감을 갖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 많습니다.